화산재에 묻혀서 잊혀진 도시 폼페이.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인 베수비오 화산이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은 17,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활동 중인 활화산으로 지난 100년 동안 유럽에서 유일하게 화산 활동이 있었으며 1944년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분출을 멈춘 상태에서 증기만 뿜어내고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은 서기 79년 아주 크게 폭발하여 폼페이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순식간에 화산재로 뒤덮여 지하에 매몰되게 만들었어요.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후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폼페이는 1599년 수로공사 도중 우연히 발굴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지금까지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폼페이는 화산재가 덮은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발굴이 계속되면서 고대 사람들이 그렸던 벽화, 빵을 굽던 오븐, 화려한 보석 등도 발견되어 폼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당시 모습이 잘 보존된 폼페이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답니다.